우리한테 흑유는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재 중에 천재. 누나가 누구죠? 허난설은이죠. 조선 500년 중에서 가장 천재를 꼽으라면 보통 흑유는 꼽습니다. 흑유는 글을 한번 읽으면 다 외워버립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균이, 자기 아버지가 허엽이죠. 허엽인데, 호가 초당이야. 강릉 가면 초당마을이라고 있거든. 초당마을 가면 그 초당마을 순두부도 있고, 한데 그 초당 순두부가 거기서 나온 발음입니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당시에 붕당의 북인 집안이었죠, 아마. 그렇죠. 어쨌든 그쪽에 사대부 집안이야. 그래서 거기에 되게 자유분방히 자라요. 왜냐면 이 허엽이 워낙 시대에 앞서간 사람이라서 아들, 딸 전부 다 되게 자유분방히 키웁니다. 딸 허난설은도 그렇고, 아들 허균도 그렇고, 어쨌든 자유롭게 시를 짓게 하고, 그래서 얘들은 이미 10대 때부터 시문학 다 마스터합니다. 워낙 천재들이라서. 그 20대가 되면 이미 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천재가 나타났다. 시도 워낙 잘 쓰고, 글도 워낙 잘 쓰니까. 그리고 당연히 과거에 급제했죠? 과거에 급제했는데 시대를 앞서가죠? 똑똑하니까. 남들은 시기 질투하겠죠? 그리고 그런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결국 등지에 처참 당하잖아요. 워낙 똑똑했고, 당시에 허균은 중국에서도 알아줍니다.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허균 만나는 사람이 다뿅 갑니다. 천재라고. 근데 시대 앞서가다 보니까 고정관념을 탈피하잖아. 시대 앞서간 사람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 인정받나 못 받나? 못 받아. 왜?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얘를 이해해 줄 수가 없잖아. 허균은 자유분방했잖아. 그 당시 금지한 것을 다 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불교 사명태사와 졸라 친했어. 그걸 잘리잖아요. 불교를 좋아한다고. 야, 그게 잘릴 덕목이냐? 두 번째, 중국 가서 양명학을 가져옵니다. 천주교를 가져옵니다. 시대에 받아들여지겠냐? 그런 주장 막 하니까 얘를 살려둘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남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자유분방주의자였습니다. 옛날 사대부들 보면은, 책을 보면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지만 뒤로는 씨발 새끼들, 오만 저질 짓을 다 하는 게 양반 사대부였는데, 하지만 얘는 대놓고 그지랄해. 어쩌라고, 씨발 놈들아. 이래가지고 자기 여친 데리고, 기생 데리고, 공무원 임용돼가면서 기생 데려가. 파직이야. 그 다음에 선임하고 선임 놀이라니까 누가 좋아하겠냐? 그 당시 사람들은. 하지만 허균은, 지금 생각하면 허균은 시대 앞서간 사람이죠. 뭐, 천주교 받아들이고, 양명학 받아들이고, 그게 뭐 잘못이냐? 말해봐. 여친하고 노는 건뭐 잘못이냐? 말해봐.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얘를 그냥 둘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균은 파직도 몇번 유배를 뭐 한, 파직을 6번 정도 당했을 거야. 그 파직 당한 이유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금방 말한 대로. 시대를 앞서간 때문에 그래 당해. 결국은 이 흑유는 왕이라고 해서 왜 쥐새끼만 통치하지? 라고까지 생각하게. 결국은 그러니까 스을들도 능력 인사 발굴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홍길동전에도 그걸 담았잖아요. 아무튼 길동이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말이 되냐? 추배 자식에 태어난 이후로. 하여튼 그게 시대 관습이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냐?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 나도 그런 굴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하도 시골에 착하게 자라서 그렇지. 그런 거에 허균 이런 거 보면은, 그래, 맞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사상 이런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요. 다만, 보편적인 어떤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신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승리학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빙시야요. 또라? 모자라? 뭐, 나 참. 승리학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시대 초월했잖아요. 서울 차별은 말이 되냐, 이게? 하면 옛날에 그게 바로 사회의 관습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도록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 게 졸라게 많아. 법과 윤리를 빙자해가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해놨잖아. 거기서 조금이라도 튀어나가면 나쁜 새끼. 부도덕한 놈. 이렇게 돼버리잖아. 시대를 초월해서 나쁜 것은 도둑질 하는 거. 그 다음에 폭행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 잘못되지만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혼도 자유로워졌잖아. 이혼하는 거 옛날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말이 되냐? 그런 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시대가 지나면. 여성 차별, 시대 지나면 차별하면 안 되잖아.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뭐지? 그냥 딴 쪽으로. 자, 오늘은 끝. 지난 길 알았지? 지난 오늘은 정리는 지나간 거야.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막 허균의 이런 시대 앞서 생각해 보면은 막 심장이 막 뛰어. 멋있다, 허균. 능지 처참 당하잖아. 반역죄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영모혐의를 꾸몄다 해서 능지처참당한 거야. 광해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이거든. 비서실장이야, 광해군에. 그래서 결국 광해군에 의해서 능지처참당한다고. 놀랍지 않냐? 그게 바로 시대를 앞서가니까 광해마저도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허균은 그런 인물이었어. 자기 누나는 또 여성 또 우리나라 문인 중에서 최고의 천재 아닙니까? 흔한설은. 혹시나 예, 흔한설은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죠. 집에 책 쌤 흔한설은 시집 있는데 이래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옛날 시기라서. 어렵지만은 어떻게 그 당시에 16세기 여자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시집 잘못 가서 모든 인생이 다 망가졌어. 요즘 같으면 막 이혼해버리고 하면 될 건데.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집보다 여자가 집보다 잘난 거야. 그래 남편이 내 맨날 자격지심해서 어? 과거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졸라 보수적인 집안이야. 여자가 자기 와이프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게 기가 눌려가지고 엄마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내 독서실 간다고 공부하러 가서는 안 들어와. 그리고 과거 시험 계속 떨어져. 시발로 멍청해가지고. 그래 막 와이프 보기 졸라 좀 자존심 상하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도 기르고 흔한 새 사랑도 못 받고 애 둘 낳아서 겨우 기르고 거기다 희망을 걸었는데 애 둘 다 죽어버려. 병 걸려가. 살 수 있겠나? 그 심정이. 누구한테 이거 위안을 얻었냐? 그래서 쌤이 개인적으로 그거 보니까 생각나는 기댈 곳이라는 노래 아냐? 기댈 곳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이 노래 들어보면은 혹시나 너희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언제나 인간이 외롭거든? 군중 속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야. 고독이야. 고독. 그래서 아 내만 고독할 이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래 인간 자체가. 전 한계로 고독하지 않겠냐? 나도 똑같아. 누구나 다 그래 이거는. 알겠냐? 고독. 그럴 때 혹시나 힘들고 지칠 때 기댈 곳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면 나도 추천받았는데 아 가사가 정말 잘 썼더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야, 흔한스러니 그래서 결혼 자살했습니다. 20대 나이에. 참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까운 천재가 그렇게 또 죽어가기도 하니 내가 가끔 나이 들어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가끔 해주고 싶어.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라고. 흔한스런 그렇게 당신보다 몇배 천재였지만 20대 나이에 죽었다고. 에?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정조대왕 세종도 다 50세 겨우 넘기 전에 죽거나 조금 넘기도 다 죽었어. 내 나이 때다 죽어. 그래서 다 이미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 그냥 어차피 왜 이것도 상대적이거든. 모든 심정은 다 상대성에서 나오잖아. 어? 그래서 항상 거꾸로 그걸 역이용하면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진짜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 또 떨어졌다 내 친구를 다 붙는 그때 내가 가끔 그만하죠. 공무원 시험 니는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자체만 니는 막 축복받은 놈이라고. 어? 니는 그 정도 IQ가 되잖아. 그렇게 못된 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항상 어려울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을 기준을 두면 위안을 얻는다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싶으면 항상 자기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람을 기준을 두게 되면 자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동기부여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길 이야기 아니고. 아무튼 흔한 쓰는도 너무 불쌍해.